오늘 2023년 1월 1일부터는 기초연금의 지급 금액과 선정 기준액이 모두 바뀌었습니다. 자,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원래는 180만원 이하이신 분들만 신청이 가능했었는데요. 이제부터는 노인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월 소득 인정액이 202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또한 부부 가구일 경우에는 323만 2천원으로 22년 대비 12%가 상향 적용이 되었는데요. 특히나 2022년도에는 소득 인정액이 180만원이어서 1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셨던 어르신들도 이번에 바뀐 202만원으로 인해서 넘지 않으신다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. 기초연금 지급금액 또한 22년도에는 최대 30만 7천원에서 23년도 올해부터는 32만 1,9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.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읍면동 행복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. 혹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따로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선생님들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해드리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. 내가 혹시나 신청 기준이 되는지 된다면 꼭 잘 활용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실제로 기초연금 공단에서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 2,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었는데요. 기초연금을 수급한 대부분의 연금은 주로 생활비와 식비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. 수급 후 가장 큰 생활 변화는 병원에 가는 부담이 줄었다가 57.7%, 원하는 걸 살 수 있게 되었다가 51.3%,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되었다가 44.9% 순서로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 후에 가장 큰 생활 변화는 단순히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심리적, 사회적 측면에서도 생활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. 이렇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안정감이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. 이렇게 기초연금을 신청 가능한 사람은 2014년도부터 23년도까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수가 652만 명에서 950만 명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. 근데 기초연금 수급자는 그 외에 69% 정도로 그 외에는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지난해 1, 2만 원 단돈 몇만 원 차이로 자격요건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. 사실 이러한 기초연금 제도는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이 되었지만요.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번에 바뀐 기초연금을 꼭 우리 부모님이나 주변에 새로 65세를 맞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초연금은 신청을 하셨는지 그리고 올해부터 이렇게 기준이 바뀐 건 알고 계신지 한번 꼭 물어보셔서 해당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해서 1월 1일부터 바뀌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